다음 곡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? 다음 곡은? 다음 곡이 이제 전데요. 이 공간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. 준비하면서 숲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바다 선배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밀고 계신 피톤초들 제가 한번 열심히 발산해 보겠습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배워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에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배워도 돼 잊지 마 날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느리래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에 높은 나무가 있길래 감사합니다. 아니,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막 어떤 분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들으세요. 제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보면 그게 제 감정이입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와. 말씀도 너무 너무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저는 항상 유리 씨 목소리 들으면 약간 길이 보여요. 그 길이
제가 안 가봤던 길인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따뜻한 길이 보이더라고요. 사실 저는 모든 곡을 이제 저를 위로하겠다고 쓰긴 하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제 곡에 대해서 막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 아 나는 진짜 촌직이구나 진짜 운에 좋은 과분한 직업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네요.